첫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여전히 아쉬운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청년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이 주요 공약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을 한자리에서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너무 적다는 지적입니다. 깜깜이 선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리튬전지 원료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배터리의 원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접 생산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는 최종 투표율을 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더 많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주소지 어디입니까? 무슨 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쇄된 용지를 받아 도장을 찍은 뒤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끝.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직장인들도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분이 우선 좀 색다르고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일차 사전투표율은 5.45%.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34%를, 광주도 광역시 가운데 최고치인 7.0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진 않은데요. 이렇게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올바른 정치, 또 나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전투표율이 15%를 넘길 경우 최종 투표율도 60%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일차 사전투표에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에 마련된 79개 투표소에도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 전남 동부지역의 사전투표율은 고흥이 11.81%로 가장 높았고 순천 9.44%, 광양 7.74%, 여수 6.8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시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5일 앞두고 전남 동부지역 총선 후보들이 부동층 흡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후보자들이 막판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동층이 2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대 유권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분류되던 60대 이상에서도 부동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들의 표를 흡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막판에 혼탁해지고 있는 선거 풍토를 지적하며 후보자들에게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주문했습니다. 4.13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참여연대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선거 막판 후보자들의 고소고발과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유권자들도 후보자 관련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인지 잘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각 당의 선거 공약을 보면 어르신 공약은 있어도 청년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권자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이 주요 공약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전체 실업률은 4.9%.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은 3배 가까운 12.5%에 이르러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이번 총선에선 청년 실업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광주 공약은 대부분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와 문화전당 활성화 등 그나물의 그밥 수준. 60대 이상 어르신을 위한 10대 공약은 있어도
청년 실업난 해소나 비정규직 지원 등 청년 공약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표만 얻으려는 그런 말만 하는 공약들, 이제 세부적인 사악이 없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청년들 입장에선 의견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죠. 공약을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더 저희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주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유권자 층의 역전 현상입니다. 광주 유권자 115만여 명 가운데 20대는 19만 9천여 명으로 60대 이상 26만 명에 비해서 6만 명 가까이 적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2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가 엇비슷했던 점에 비춰보면 4년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유권자가 적고 투표율이 낮은 청년층보다 60대 이상이 주요 정당의 공약 대상이 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줄어드는 등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힘든 생존의 문제 위기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와닿는 정책은 오히려 그 군소정당, 약소정당들의 정책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여파에다가 청년 실업난이 사회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서 정치와 선거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장단점, 때때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서 경쟁자들은 시시콜콜한 정보까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이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토론하면 공약과 인물 검증이 수월할 텐데 그런 자리가 참 드뭅니다. 문현철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농민회와 교육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국회의원 후보들을 불렀습니다. 후보 4명 중 3명이 참석한 토론회. 어려운 농업과 수산업 경기 침체 등의 대안을 각 후보들에게 묻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 또는 그 복지 부분이 제일 우선 시급하고 또 유아, 영유아 이런 부분이라든가. 공보물에 깨알 글씨를 보지 않더라도 인물 비교와 공약, 정책 검증이 수월하다는 게 선거 토론의 장점. 엄격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회만으로는 심도 깊은 정책이나 지역 발전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10개 선거구에서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비법정 토론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400만 원 과태료를 내고 법정 토론회도 불참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비법정 토론회 참석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후보가 8명인 목포 선거구는 비법정 토론회가 한 차례도 없고 나주 화순 선거구는 3명의 후보 중 2명이 불참해 나홀로 토론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은 다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진도가 더 발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죠. 전남의 10개 의석에 도전한 후보는 쉬운 2명.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쟁률은 전국 최고인데 왜 의원이 되려는지 제대로 모른 채 또 투표하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휴대폰에서 전기 자동차까지 배터리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지 시장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량 수입해오던 이 배터리의 원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충전식 2차 전지 시장.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기술 강국이어서 차세대 주력 먹거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의 원료가 되는 탄산 리튬은 전혀 생산되지 않아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탄산 리튬 제조 공장 건설 계획이 국내 소재 산업의 새로운 전기로 평가받는 배경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제철소 내 코일 창고를 재건축해 건설할 리튬 공장은 한 해 2,500톤 규모. 우선 260억 원을 투자해 전기 자동차 6만 대 분량의 배터리 재료를 시험 생산한 뒤 내년에는 규모를 8배 키운 대규모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정에 적용될 신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리튬의 대량 생산국이 아닌 그런 데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갖고 지난 3년 동안 기술적인 검증을 마쳤습니다. 배터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소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포스코는 앞으로 5년간 한 해 전기자동차 100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설비와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항 자동차 부두 4개 선석을 운영할 업체로 현대글로비스가 유력해졌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5일까지 공모한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현대글로비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의 운송과 수출을 전담하는 현대계열 자회사로 광양항을 국제적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해 연간 200만 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수항에 건설된 크루즈 부두가 관광객 유치 실패로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항 크루즈 부두는 지난 2014년 100억 원이 투입돼 1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로 건설됐지만 크루즈 유치 실적은 지난해 이후 두 척에 불과해 사실상 부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는 여수 인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만한 대형 쇼핑몰 등 인프라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2회 송수건 시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갑니다. 응모 작품은 지난 2014년부터 출간된 시집으로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집니다.